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상열입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 중국대에 있어서 머리를 깎았는데요. 잘못 깎았습니다. 좀 이렇게 만지면 그래도 괜찮아지거든요. 조금 웃지 마시고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랭킹 10위였던 선수의 팔씨름 기술을 제가 한번 전수를 받았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되게 정말 간단해요.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기술인데 정말 너무도 간단해서 팔씨름 초심자도 그 원리만 알면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팔씨름 기술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면 세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한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랭킹 10위였던 이 선수, 게다가 무제한급입니다. 이름은 미르텔레 아슬라노브 선수고요. 마이클 토드라든지 기타 세계적인 무제한급 선수들과 좋은 경기 많이 보여줬었죠. 자, 그럼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 영상부터 한번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대단하죠. 세계 랭킹 10위, 대회 10위가 아니에요. 랭킹 10위였었고요. 게다가 무제한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지구상에서 체중 제한 없는 그런 팔씨름 랭킹에서 10위 열손가락 하나 안에 들었다는 선수예요. 자, 이 선수 나이는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84년생입니다 무려 저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제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37이니까 한국 나이로 치면은 36이 되겠네요. 제가 지금 사진으로 같이 저를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데 나름 동안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한국 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네 나라 선수, 특히나 이제 헤비급 선수들은요, 그냥 힘이래요, 힘.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쓰고 있는 가장 좋다는 그 기술을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 거야. 그래서 뭐 몇십 번, 몇백 번만 이렇게 연습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운 얘기 다 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까지 한 동작에 하라고. 드래그 아크스 부분 보면 자, 되게 잘 보셨나요? 쉽죠? 이 정도면 진짜 쉬운 거야. 이거보다 더 쉬운 거는 정말 부분부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왜냐면은 팔씨름에 숨은 기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정말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훅, 뭐 탑롤 뭐 이런 것보다는 옆으로 밀면서 넘기는 스윕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스윕에 가까운데 잘만 쓰면 스윕이 상당히 위력적이고 빠르거든요. 이 기술을 제가 한번 배웠던 거를 토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실라나? 이렇게? 이 자세에서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당기고 있는 거예요. 백프레셔라고 합니다. 팔씨름에서 백프레셔가 언제 어느 때고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관장님, 훅에서는 백프레셔가 상관없지 않나요? 어차피 누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프레셔가 없는 훅은요, 정말 약하고 포지셔닝도 안 되고 진짜 안 좋아요. 어쨌든 간에 백프레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 백프레셔 뭐죠? 영어 이거 해석해줘야 되나? 그죠? 네, 뒤로 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당겨놓습니다. 네, 당겨놓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당겨놓은 상태에서 안쪽 자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팔씨름을 하거든요. 네, 아니면 이렇게 누르는 게 한계예요, 보통.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바깥쪽 자원을 동원해서 펀치 치듯이 마치, 예, 팔꿈치가 이렇게 나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이 바깥쪽을 이용해서, 보이시나 이쪽? 예, 이쪽을 이용해서 마치 펀치 치듯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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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 탁, 그쵸? 탁, 탁, 예,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당긴 상태에서 당겨놓고 기준을 잡아놓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탁, 예, 탁, 약간 위로 돌아 들어가는 느낌. 약간 어퍼컷 느낌이 나요. 이렇게 탕, 탕, 탕. 그쵸? 탕. 예.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잡고 바깥으로 밀어주는 이 바깥쪽 힘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밀고 들어가 준다. 예. 당연히 당겨진 상태에서 착. 당겨진 게 밀리면 안 돼요. 예. 딱 당겨진 상태에서 착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2단계는 뭐냐면, 이제 바깥을 밀어놨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깨가 이 앞쪽으로 누르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프레스예요, 프레스.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줍니다. 예. 확실하게 착착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쿵. 쿵 하고 어깨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 바깥쪽, 아, 등 가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어깨가? 이렇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상완골의 토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상완골의 토크가 아니에요. 어깨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건 이게 아니고, 실제로, 예, 상완골의 토크. 토크를 만들어주는, 예, 요 무브. 등과 어깨, 승모근, 가슴, 몽땅 삼두까지 활용해서 밀어줍니다. 땡겨놓고 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척 달라붙어요. 이 바깥쪽에서 미는 힘이 느껴집니다. 어, 나는 등과 어깨를 활용해서 바깥쪽에서 미는 힘이 느껴져. 그러면 성공. 예. 그 상태, 이제 2단계 끝. 예. 이때도 당기는 힘은 여전히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드래그. 예. 드래그라는 건 뭐냐면 팔꿈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린다는 거죠. 보통 드래그는 엘보 패드에서 팔꿈치를 당기는 거를 많이 쓰는데, 우리 마우스 드래그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당겨요?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엘보 패드 위에서 엘보가, 무브가 일어나게 되면 이걸 이제 드래그라고 합니다. 80명으로. 그 상태에서 밀어놓고 엘보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몸 전체로. 너무 밀면 어떻게 돼요? 파울 납니다. 엘보 패드 바깥으로 빠져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다야. 이제 부가적으로,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몸 전신의 텐션을 이용하고,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예, 뭐 복근을 어떻게 수축하고, 등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예,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였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예. 이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 방에 팍 나면, 예, 뻥 소리가 나면서 상대방 팔이 저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자, 엘보를 밀 때 3단계에서 부가적으로 살짝 설명을 드리면요, 이 상황에서 왜 어려운 거냐면요, 손을 잡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엄지를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엄지를 잡고 있는데, 엄지 방향을 이 드래그 방향으로 밀어서 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손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일로 날아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아웃사이드 기전이 확실하게 깨지면서 반쪽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벌러덩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간결하죠. 간결하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제대로만 익혀서 쓸 줄 알면, 익숙해지면 빨라집니다. 스피드는 곧 파워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아주 빠르게 이거를 익숙하게 쓸 수만 있다면 정말 강한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세졌어 하고서는 친구들한테 막 팍팍 치면 어떻게 될까? 친구가 아야 하겠죠.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서로 다치지 않는 팔씨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 이 정도면 진짜 간단한 거야.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관심 있으시다면 이걸 연습을 해보시고 써먹으세요. 그러면 평소에 그 전에 자신보다 더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팔씨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눌러줘.